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 쓰고 싶어도 부품이 없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. 해외에선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 국내에서도 첫 발을 뗍니다.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최대 농기계 업체인 존 디어.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 장치를 걸어놔 본사 허가 없이는 주인이나 외부 정비사조차 수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If it breaks down, I can finger through those service manuals and I can troubleshoot and I can fix it. But with this tractor, I need the software. 결국 존 디어 소프트웨어를 해킹한 불법 복제 프로그램까지 나타나자 회사 측이 물러섰습니다. 존 디어와 미국 농민연맹은 이달 초 존 디어 제품에 대한 농민들의 자가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.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소비자들이 쟁취한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제도가 추진됩니다. 회사 측이 고객들의 수리를 어렵게 만들어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폐 전자제품들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환경부는 올해 수리권을 보장할 우선 대상 제품군을 설정하고 회사 측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리 부품의 종류와 보유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. 순환 경제의 핵심이 사실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올해 구체적인 내용 안을 마련해서 2025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제품 수리가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수리 가능성 지수를 매기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데 우리 환경부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